게 가장 중요한 일. 오늘 주연 씨가 맡은 역할은 배우 이보영의 스턴트 대역이다. 한번 해봐. 거의 지금 올려갈 수 있어. 가만히 먹. 배우에게 간단하게 동작을 일러주고 몸에 익히게 하는 일 역시 스턴트 우먼인 주연 씨의 몫이다. 던지고 돌아서 이렇게. 잠시 후 주연 배우인 이보영과 똑같은 옷을 입고 촬영장에 등장한 주연 씨. 주연 배우의 촬영이 끝나고 나서야 스턴트 배우인 주연 씨 촬영이 시작된다. 네. 아까보다 좀 더 물을 좀. 와, 물이 좀 많아졌네. 안 닦아야겠다. 승태가, 승태가 여기 하기로 하고 순서는 저쪽 풀에서 쭉 이렇게 다 할 거야. 그다음에 이쪽 풀에서부터 다 해. 그다음에 두 가지 다요. 그다음에 미끄러운 화장실은 격투 장면을 촬영하기엔 좋지 않은 조건. 부상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. 게다가 아까 동작을 맞춰봤던 장소보다 화장실은 더 협소한 공간.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. 천천히 자세 딱 잡고. 마지막이에요? 여기 옆으로 쓰지 말고 자세 잡고 이렇게 때리고 다시 움직이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. 그런데 냄새 때문에. 야, 저거 뿌리는 거. 아니야, 그거 말고. 그 냄새가 더 섞은 것 같아. 그런 것 같기도. 여배우 의상에 맞추기 위해 하루 종일 굶은 주연 씨. 빈속에 화장실 냄새와 세제 냄새까지 섞인 악취가 진동하니 비위가 상한 모양이다. 남들은 다 괜찮아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 같아. 쐐기 쐐기 좀 잡고. 연령이 됐어. 역겹게 역겹게. 쐐기.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니 했는데 갈수록 참아내기 힘들어지는 냄새. 주연 씨, 결국 화장실을 뛰쳐나왔다. 속이 미식거리나 싶더니 이젠 복통까지. 촬영이 곧 시작되는데 큰일이다. 엄청 가벼워. 완전 과격해, 완전 과격해. 난 고기 약간에도 되죠. 비켜, 비켜. 촬영하기는 완전 최적의 장소다. 항상 가져다니면서 대본 봐야지. 내가 그랬는데 자기가 안 줬잖아. 고쳐갖고 준다며. 다 내 잘못이구만.